네, 안녕하십니까. 캠핑카TV의 정영기 PD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처행구에 위치한 프리미엄 캠핑카에 방문드렸는데요. 드디어 프리미엄 캠핑카에서 세미 캠핑카 전시장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시장에는 다양한 스타렉스, 스타리아 기반의 세미 캠핑카, 그 다음에 모터홈도 지금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캠핑카가 전시되고 있는 프리미엄 캠핑카 오픈식이 곧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장에 전시되고 있는 세미 캠핑카의 각각의 특징들을 영상으로 다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좌측에 있는 첫 번째 모델 보시겠는데요. 스타렉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티시트를 이용하고 좌측과 우측에 측면장, 그 다음에 저 안쪽에 LED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으로 변경이 되는 심플하고 간결한 화이트 색상의 싱크대장이 전면에 배치가 되었는데요. 저 싱크대는 앞뒤로 슬라이딩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행 시에 싱크대를 완전히 뒤로 밀은 다음에 여유 있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제작이 되었고요. 멀티시트는 뒤보기 시트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당겨서 실내에서도 충분하게 테이블을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재다능한 멀티시트가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 위로는 슬라이딩 TV, 천장에는 화이트 색상과 브라운 색상의 엠보싱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은 이렇게 블라인드 커튼 처리가 되어 있고요. 후면에 트렁크 수납장에도 마찬가지로 브라운 색상과 그 다음에 커튼, 그 다음에 LED 조명 등 3구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후면에는 이렇게 모기장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여기 되면 자크 형식의 이렇게 모기장을 후면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측면을 잠시 보면요. 네, 측면에는 이렇게 개수대와 측면에는 이렇게 청수 20리터, 오수 20리터, 40리터의 물탱크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커넥팅 방식의 외부 샤워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충전 시스템은 주행 충전과 천장에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추가로 한전 충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한전 충전 시스템도 추가로 설치가 가능한 모델이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프리미엄 캠핑카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 차량으로는 스타리아 버전에 이번에 현대에서 정품으로 루프탑 텐트까지 포함을 해서 캠핑카로 출시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렇게 어닝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네, 앞돌림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고요. 전동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캠핑카입니다. 네, 이 캠핑카가 여기 왜 와 있느냐. 네, 이렇게 멀티시트를 또 가미를 해서 총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을 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뒷보기 시트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열 시트에 이렇게 3인승, 그 다음에 멀티시트 3인승, 총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걸 요렇게 내리게 되면 네, 뒤보기도 가능하고요. 평탄화도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옆으로 한번 가보면요. 네, 간단한 싱크대장, 아직 완성이 안 되었는데 간단한 싱크대장에 위로도 수납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옆으로는 전자레인지도 추가가 지금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스타렉스, 스타리아 여러 가지 다양한 캠핑카가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은 기존에 많이 보셨다시피 좌측과 우측에 측면장, 그 다음에 싱크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초방단 차박 용도로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멀티시트를 요즘 많이 설치를 하는 추세입니다. 브라운 계통의 천장에 엠보싱 처리, 트렁크에도 이렇게 LED 조명과 엠보싱 처리를 해주셨는데요. 옆으로 한번 가보면요. 이렇게 커튼 처리를 해서 방범 및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난방 효과를 낼 수 있는 커튼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아주 초간단 싱크대장이라고는 좀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수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장이 전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도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 넣을 수 있는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멀티시트를 이용해서 캠핑카로 이렇게 제작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모델은 특별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캠핑카인데요. 기존의 좌측에는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위에로도 문을 열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네,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경첩을 중간에 설치를 해주셨습니다. 반려동물과 같이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캠핑카를 전체 다 구조 변경을 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셨습니다. 네, 브라운 계통의 전체를 엠보싱 처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루프탑 텐트 전면 앞들림으로 해서 3명에서 4명이 취침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된 싱크대 정도 3분의 1을 축소를 해서 이렇게 심플하게 제작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전자레인지와 외부 샤워기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출입문에는 이렇게 방충망이 되어 있고요. 방충망만 개별적으로 오셔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루프탑 텐트도 프리미엄 캠핑카에서 이번에 추가를 해주신 거니까요. 앞들림으로 스타렉스는 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모델은 스탠다드형입니다. 스탠다드형. 네. 전면에는 싱크대, 좌측 측면장, 그리고 바닥장. 네. 고무나무로 제작을 해주셨는데, 보시다시피 뭔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언더베드에 도메틱사의 에어컨을 이렇게 매립을 해주셨는데요. 용량이 상당히 큽니다. 처음 가동할 때는 1000W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렉스가 공간이 좁기 때문에 금방 차가워지면 그때부터는 400W에서 500W 정도로 해서 1시간 동안 전기를 소모를 하신다고 합니다. 상당히 시원하게 캠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예전에 본 것처럼 후면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 그 다음에 고화중 레일을 이용해서 뒤로도 수납이 가능한 그런 모델이고요. 마찬가지로 천장에는 엠보싱, 네, 트렁크 도어에도 엠보싱 처리되어 있습니다. 네, 한 측면 한번 볼까요? 기본 구성입니다. 기본 구성. 네, 싱크대장은 이렇게 개수대와 저 안쪽에는 냉장고, 중간에는 전자레인지, 그 밑으로는 포타포트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측면에 청소 오수탱크 주입구, 아까 보셨다시피 커넥팅 방식의 외부 샤워기, 그리고 이 밑에 레바는 이 싱크대장이 앞으로 뒤로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레바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레일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이 싱크대장이 뒤로 갈 경우에는 편안하게 운전이 가능한 공간이 나오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의 스타렉스와 스타리아를 보셨고요. 마지막 보여드릴 모델은 베이스 차량은 카니발 4세대 모델입니다. 카니발 4세대 모델에 총 6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되면서 하이루프를 설치해 주셨는데요. 이 하이루프의 외장은 통 FRP로 이번에 개발을 해주셨습니다. 통 FRP의 장점, 빗물에 새지 않고 견고하고 탄탄하게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모델의 특별한 더 장점은 뒤에 트렁크 수납장에 골프채를 넣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컨셉은 골프장 투어용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하이루프 루프탑 텐트까지 지금 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델이 완성이 되면 다시 한번 방문 드려서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 밖에도 좌측에 모터홈이 지금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피닉스 254, 252254 스타리아 기반의 완성형 모터홈도 전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는 OK 캠핑카 레터닝이 되어 있는 축을 연장하지 않은 깜찍한 사이즈의 주차도 쉽고 주행도 가능한 그런 모터홈이 지금 전시장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지금 스타렉스, 스타리아, 그 다음에 카니발 4세대로 제작되고 있는 세미 캠핑카, 차박 캠핑카들을 간단히 이렇게 보셨고요.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커스텀으로도 세미 캠핑카가 제작이 되고 있고요. 상담을 받으셔서 아주 가성비용 199만원부터 차박 침상용만 제작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멀티시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프리미엄급으로 루프탑 텐트까지 포함을 해서 4명이서 취침할 수 있는 그런 세미 캠핑카들도 제작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프리미엄 캠핑카 전시장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리미엄 캠핑카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전시장을 오픈하시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세미 캠핑카들을 전시하셨습니다. 199만원 차박 침상 키트부터 다양하게 풀옵션으로 제작되고 있는 멀티시트를 포함한 4인승 모델 루프탑 텐트 버전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 안쪽에 보면 모토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셔서 나에게 맞는 캠핑카로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프리미엄 캠핑카 전시장 오픈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세미 캠핑카의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더 다양한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